10초 9 8 7 왔다 강선이 형. 와 32살 3살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올해는 어떤 꿈을 꾸실 생각인가요? 창술 25강? 어느 쪽이든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로스트아크가 함께 응원합니다. 신년 인사와 함께 크리스마스 캠페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아 저번에 그건가? 여러분 덕분에 기적과 같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했습니다. 야 근데 그거 목표 금액의 1400%를 뚫어버렸던데?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모두가 크게 감동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야 조금... 여러분들의 상냥한 마음이 거울이 되어 저희가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2022년에도 우리들의 좋은 추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 경쟁, 엔드 콘텐츠 등은 MMORPG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만 역시 이러한 추억과 감동은 우리가 MMORPG를 즐기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러긴 해 솔직히. 나중에 내가 언제가 됐던 로아를 딱 적고 나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생각해보면 아 로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리고 이 따뜻한 소식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살만하구나 하는 그 희망감, 찬란한 아름다움. 야 이거 오늘 술을 드신 게 아니라 뭐 양주를 드셨는 것 같은데? 진짜 뭔가 종교 같긴 하네.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스트아크는 성인 게임이고 여러분들은 전부 어른들이겠지만 이고바바를 입고 모여서 즐겁게 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어린이 같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 동심을 그리워하셨던 것은 아닐런지요. 어른이 되면 어리광 부릴 것도 더 이상 없고 스스로 견뎌내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쩌면 우리는 어른이라는 가면을 쓰고. 야, 강선이 형이 진짜 저 문구를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쓴 거면은 진짜 저 형이 만든 게임은 내 인생을 바친. 정말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올인할 만한 게임이야.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다워질 수 있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MMORPG라는 공간에서라도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번 연도에 군대를 가야 되네요. 당신이 있기에 제가 집구석에서 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국군 장병님들 화이팅! 2022년에는 4개의 군단장을 만들어 보면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여 엔드 콘텐츠인 군단장 레이드, 어비스 레이드도 멋지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는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클래스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신중하고 많은 공을 들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로엔에 대해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한 게 많으시죠? 어시스트 개념이나 여러 가지 룰, 밸런스적인 부족한 측면들도 빠르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딱 지금 강세 형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PvE적인 컨텐츠는 진짜 없다고 생각해야 돼. 국민 겨냥한 것도 있고 아마 PvP를 어떻게든 잡을 것 같아. 그걸 이제 밸런스로 시작을 해서 올해는 컨텐츠가 많다기보다는 밸런스 유지보수,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 유지보수. 아니 근데 나는 PvP는 진짜 냉정하게 강선이 형이 즐길 사람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진짜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들어가 버리면 진짜 초식 유저는 반감이 진짜 크거든. 그런 거 잘 하겠지. 21년의 크리스마스는 이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없을 만큼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두근거렸고요. 설레었습니다. 그대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기적을 칭호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업적과 칭호를 남겨 여러분들의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저희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면서까지 로아를 열심히 하시는 걸 원치는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건강해지실 때까지 로아를 접으셔도 좋습니다. 꼭 건강관리를 잘해주세요. 우리의 멋진 유저들과 인연을 항상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새해 첫날 모든 개발진들을 대표해서 금강선 올림. 칭호는 여기서 상인의 수상한 신년 카드팩을 구매를 하시고요. 이거를 까시면은 근하 신년 카드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판다푸푸섬에 가지고 가면 되네요. 여기까지 날 만나러 와준 거 웨이가 왔네. 새해 복. 자 요렇게 받으면은 거든요. 요걸 까면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게 있고 전설 카드팩 선택 상자를 주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사용시 칭호를 주네요. 자 여러분 개 오글거리지만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내년부터는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